아직 한 발 남았다. 야, 안녕하세요. 어부부입니다. 어부부. 자, 오늘은 그 제가 잡는 그 마리수가 많아 보이죠, 여러분. 그럼 정확한 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룰. 그러면은 우리 호주 시드니 NSW라는 주에서는 바다 낚시를 했을 때 규칙 및 규정, 요약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일단 NSW에서 낚시를 하려면 여러분 피싱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요금한데 여기 보면은 3일은 이제 7불, 그리고 한 달이면,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서 저기 낚시 관광을 왔어. 그래서 시드니에서 뭐 한 뭐 호주까지 시드니까지 오는데 뭐 3일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있으신 분도 요 한 달짜리 사시면 될 것 같아. 14불짜리. 한 달이면 14불, 1년이면 35불, 3년이면 85불. 그래서 저는 3년짜리 끊었는데,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할수록 조금씩 싸져요. 옛날에는 5년짜리도 있었는데 이제 5년짜리는 없어졌나 본데, 이렇게 3일, 1개월, 1년, 3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룰이고, 허용 및 불법 낚시 방법 및 활동에서 다음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이 잡은 물고기를 팔려면 규정이 좀 달라야 돼요. 그때는 제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뭐 여기에 하여튼 다른 규정엔 있는데, 그거를 또 라이센스를 사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류, 화학 물질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이를 보조수단으로 삼아 물고기를 잡는 행위. 그러니까 한국에서 뻥낚시라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터트려갖고 그 갯바위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을 놀래켜서 그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충분히 멀리 벗어나기 전에 생선뼈를 발라내거나 머리 또는 꼬리를 제거하는 경우는 생선 형태를 변형하는 행위, 아가미와 내장만 제거만 허용된다. 다음의 경우는 허용. 보트 선착장에 마련되는 생선 손질용 테이블과 같이 통상적으로 생선을 손질하는데 이용하는 장소에서 손질하는 건, 그러니까 손질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아가미하고 내장만 제거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비늘 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왔는데, 바닷가에서 충분히 멀리 벗어나기 전에 생선의 뼈를 발라내거나 머리 또는 꼬리를 제거하는 경우 등, 이거는 갯바위 근처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자, 그러니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손질을 할 거 아니에요? 지도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충분히 벗어나지 않았다. 뭐 이러니까 내가 옐로우락에서 만약에 낚시를 했어. 그러면은 뭐 옐로우락을 낚시해서 잔뜩 갖고 와. 쭉 갖고 와서 여기 나가기 전에, 여기 주차장 가기 전에 여기서 막 쭉 손질을 해. 아니면 이 근처에 이제 이 근처에서 막 손질을 해.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손질을 이런 데서 하면. 오케이, 뭔 소린가 알겠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응? 그리고 선착장이나 이제 보트 선착장에 이렇게 손질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 데서 손질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지. 그리고 법적 허용 크기가 되지 않는 물고기를 손질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뭐 미끼로 쓴다고 구라쳐도 안 된다. 어? 오케이. 그리고 바닷가에서 충분히 멀리 벗어나기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머리 또는 꼬리, 알맹이를 제거하는 경우 등 무척추동물을 변형하는 행위 등 허용. 바닷가에서 충분히 멀리 벗어나기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머리 또는 알맹이를 제거하는 경우 등 무척추동물의 형태를 변형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보트 선착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갯바위 근처에서는 손질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갯바위 근처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바다 가재, 터번, 조관대 해안지에 무척추동물에 대한 특별히 적용된다. 이거니까
전복 같은 것도 나 큰 거 땄으니까 집에 가면 어차피 이거 뭐 난 살만 먹어 내장은 안 먹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막 그거 하거나 이제 소라 있잖아요 소라도 야 어차피 이거 가져가봤자 그 깨기 깨서 뭐 이렇게 하기 바쁘니까 그거 깨가자 이렇게 하잖아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낚싯대를 이용한 물고기잡이 4개의 낚싯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낚싯대는 바늘 3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낚싯바늘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5개까지 허용된다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에서 우리가 도깨비바늘채비라고 해갖고 왜 그 강도바늘을 4개 5개씩 달잖아요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5개까지는 그리고 한 손으로 잡아 사용하는 낚시 직인 낚시의 경우는 가짜 미끼 달린 바늘을 6개까지 허용된다 그러니까 깊은 바닷가에서 뭐 한 100m 정도 되는 바닷가에서 가짜 이렇게 루어 낚시로 하는 경우는 바늘을 6개까지 허용된다 이거지 흘림 준항 은 금지되고 있다. 낚싯대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거 같아. 그 우리가 왜 갈치 낚시하듯이 멀리 던져놓고 그냥 어디다 그냥 그 묶어놓고 있다가 뭐 한 시간 뒤에 와서 꺼내봐야지. 이거는 금지되어 있고 손으로 항상 잡고 있어야 되고 보트 또는 해안가에 무슨 이런 낚싯대 같은 거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지. 여기 있네요. 이제 우리가 새우 잡는 시즌이 좀 있으면 옵니다. 엔터랜스 가서 새우도 잡을 건데 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우의 그물은 최대 6m. 그물 코 크기는 30에 36.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나와요. 요거 딱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걸로만 잡아야 되고 뜰채로 우리가 많이 잡는데 이런 것도 다 나와. 뜰채 그물의 깊이는 20mm. 최대 깊이는 1.2, 지름은 0.6. 뭐 새우잡이용 그물을 반드시 손에 들고 사용할 것이면 여러 개의 그물을 겹쳐 사용하거나 한 장소에 고정되거나 보트를 이용해서 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류와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그물을 이어 또는 동시에 사용하는 걸 금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룰이 많아요. 룰이 많고 뭐 미끼 잡이용 던, 뭐 잠수 및 작살, 물고기를 잡을 때는 스노클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킨스쿱은 안 된다는 거야. 산소통 메꾸고 가는 건 안 하고 스노클링 그냥 빨대만 놓고 하는 것만 가능하다. 가리비와 성게 채취 시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성게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거는 가리비하고 성게는 스쿠버 장비가 사용 가능하다. 이거는 잠수통, 산소통을 메고 가서 잡아도 된다 이거고. 바닥 가재는 맨손 또는 장갑 낀 손으로만 채취해야 된다. 바닥 가재, 랍스타를 말하는 거죠. 맨손 또는 장갑 낀 손으로만 채취 가능하다. 그러니까 랍스타는 총으로 쏴서도 안 되고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봅시다. 호주 베스 강 어귀 농어 이런 거는 우리는 잡지도 않으니까 빼고 보니또죠. 보니또는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고 10마리까지 잡아도 된다 이거야 보니또 10마리까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잡는 그 이제 뭐야 이제 부림 부미 타완 이런 건 똑같은 건데 거진 같은 그 뭐야 사촌지간이에요 25cm 20cm 자 여기서 사이즈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어떻게 작은 걸 잡아도 된다는 뜻은 뭐야 그만큼 개체수가 많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20에서 25, 총 10마리, 20마리까지 소지 가능. 그러니까 이걸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10마리는 잡아도 되고 20마리까지는 일단은 뭐 잘 나오니까 20마리 잡아놨다가 집에 갈 때는 10마리만 가져가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이제 브림 끝났어요. 그리고 쥐돔 여기 있네. 호주 쥐돔 쥐돔 우리가 이거 가끔 작사로 잡죠? 호주 쥐돔이 어디 있어? 호주 쥐돔 여기 있네. 서전피쉬 이것도
다섯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도 좀 보셔야 될 게, 다섯 마리, 어떤 건 열 마리 잡아도 되고, 어떤 건 다섯 마리 잡아도 되지? 왜 그럴까? 그렇죠. 가치. 가치라는 거는, 열 마리를 잡아도 되는 거는 흔하다, 이거야. 흔하니까 많이 잡아도 돼, 이거야. 흔하니까, 오케이? 근데 다섯 마리 잡으라는 건, 야, 이거는 좀 제한을 둬. 이건 많이 잡으면 안 돼, 이거야. 그리고 25cm, 20cm, 이게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거는, 야, 작은 것까지 다 잡아도 돼, 이거야. 근데 큰 것만 잡으라는 것들은, 있잖아. 막, 바다 장어, 긴 지느러미, 막, 58cm, 이런 거, 큰 거는, 이것도 열 마리네. 이거,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워낙 많으니까, 안하고를 말하는 거죠. 남방 짧은 지느러미.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금바리, 줄무늬 우럭 이런 거는 두 마리 포함 총 다섯 마리, 선박당 제한량 각 선박당 젠피시는 열 마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데 많이 잡으라는 것도 있고, 사이즈가 작은데 총 많이 잡지 말라는 것도 있고. 가자미 넙치 같은 거는 25cm 이상만 되는 거는 총 20마리까지 잡아도 되네. 가자미 같은 거. 가자미 넙치 같은 거.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작살이나 낚시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요기, 보니또, 그리고 브림, 그리고 살몬은 어디 나오냐. 호주 연어 여기 있네. 오스티아 살몬도 다섯 마리네. 이것도 다섯 마리까지밖에 못 잡습니다. 어떻게 된 게 보면은 가다라온보다도 더 가치가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살몬이. 근데 맛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인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빨간살 살몬이 아니에요. 이 오스트리아 살몬은 흰살입니다. 흰살이고 되게 찔려요. 오케이? 되게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쏨뱅이, 아, 요게 있는데. 이게, 이건가? 우리가 잡는 게? 이게, 쏨뱅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게 가끔 나오잖아, 이게. 여러분도 아실 거야. 내가 잡살하다 보면 요렇게 생긴 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사이즈는 없어. 근데 요게 다섯 마리까지. 오케이? 요런 거 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종우 형님이 장어를 좀 잡으시는데, 장어가 여기 있네. 이, 뭐, 긴 지느러미 장어가 있네요, 또. 긴 지느러미 장어. 장어. 여기 있네, 이거는, 바다장어랑 그냥 민물장어인데, 이게 민물장어인가, 바다장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열 마리씩. 열 마리고, 이게 원래 장어는 이 색이 아닌데, 이 새끼들은. 색깔을 이렇게 놨냐. 이게 이제 외국 영어를 갖다 한국식으로 막 바꿔놔갖고 다금바리도 이렇게 생긴 다금바리가 있나? 참. 플랫헤드도 엄청 많네요. 타이거 플랫헤드, 더키시 플랫헤드. 플랫헤드도 우리가 몇 마리 잡아도 되냐면, 플랫헤드는 36cm, 70cm 초과시 한 마리로 제한. 플랫헤드도 뭐 거진 10마리 10마리씩 잡는 건데, 70cm 이상 큰 거는 한 마리만 잡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식인 것 같고. 갈치는 사이즈가 없어요. 갈치는 사이즈 없게 10마리고, 쥐치도 봐봐. 쥐치도 흔한가리잖아. 흔한가리니까 사이즈가 없고 총 20마리 잡아도 된다는 거, 쥐치. 오케이? 그리고 흑도미. 흑도미가 뭐야? 아, 흑도미가 루더릭이네. 루더릭, 야, 이 새끼들 이거 이름을 이따구로 해놔갖고, 이거. 이렇게 해놓냐. 흑도미라고 났네. 이게 루더릭인데, 이게 블랙피시라고도 해요. 블랙피시라고도 하고, 이거는 또, 락 블랙피시라고 해서, 이건 드라마인데, 여긴 흑도미, 루더릭. 그러니까 27cm 이상이에요. 자, 27cm가 나왔고 25cm가 나왔어. 우리가 가끔 한국에서 찌낚시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도미가 최고다 뭐 실버브림 뭐 감성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봐봐. 이거는 똑같아. 10마리에서 20마리까지 소지하는 건 똑같지. 근데 이거는 25cm, 20cm지. 이거는 흑도미, 그 루더릭, 니들이 까는 그 블랙피시는 27cm야. 어떤 게 가치가 더 있는 거야, 그럼? 흑도미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많이 있다 이거야. 25cm는 25cm 이하는 많으니까 많이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등어. 고등어가 제한이 있었나? 고등어. 이게 있네. 이거는 고등어가 아니지. 아, 이 새끼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더 힘드네. 나는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해 주려고, 이거 저기 한국어로 번역된 건데, 이게 언제 거냐. 이게, 한번 날짜를 봅시다. 이게, 얘네들이 이게 최근 게 아니면 이게 볼 게 없어요. 왜냐면, 그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규정이. 아,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보는데, 이게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규정이 계속 안 맞을 수가 있고,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맞는데. 스쿨샷. 상어 죽여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상어. 이건 안 되고, 총 두 마리. 기타는 두 마리까지 된다. 죽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작사를 한 게, 드라마가 왜 안 나오지, 이거? 록 블랙피쉬 드라마 여기 나오네. 블랙 드라마. 이거는 30cm. 이게 10마리까지.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10마리까지. 드라마 10마리, 블랙도 10마리.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이거 옛날 것 같아. 지금은 이 드라마하고 이거 최신 룰을 한번 봐야겠어. 이거 다시 한번 찍어야겠네. 아이, 진짜, 씨. 지불할 거 그냥 기껏해. 이게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피싱, 뭐, 저, 사이트인데, 한국어로 보면. 어그레이션 낚시 규칙 규정.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낚시에서 이건 것 같은데. 아, 여깄다. 이게 지금 최신판일 거예요. 최신판이고 지금 한국어로 번역을 지금 했습니다. 자, 호주 살몬, 오스트레일리아 살몬, 이거는 다섯 마리까지 된다. 블루 드러머는 릴리즈만 된다. 이제 잡는 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또 딴 데는 뭐 다섯 마리까지 된다. 이 보니또가 이제 열 마리. 도미랑 뭐 도미도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이거는 이제 타이완은 20cm짜리, 뭐, 나머지는 25cm 뭐 이렇게 했는데, 총 열 마리. 20대 볼.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총 열 마리. 토탈, 뭐 20대 토탈 20마리 뭐 이렇게 잡는데 뭐 그렇구요. 심해어라고 했는데 총 5개, 보트 여행 제한 10개 뭐 이렇게 나와있고. 개상어인데 계곡이라고 나온건가? 이게?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개고기. 이게 개고기랍니다. 자, 개고기를 봅시다. 도그피시. 진짜 이름이 개고기인가 보네. 도그피쉬라고 나오네. 도그피쉬. 개고기래요. 여러분들 개상어 같은데. 도그피쉬. 개고기. 자, 개고기는 몇 개 잡아도 돼? 총 두 개 잡아야 되는 건가? 이거 잡지 말라는 거 있고. 장어는 하여튼간, 롱핀이 있고 숏핀이 있는데, 롱핀 긴 거든 뭐든 일단 10마리씩 잡아야 된다. 그리고 플랫헤드, 납작머리라고 하는데 36에서 70 이상은 한 개만. 10개 잡아도 되고, 이것도 10개 잡으면 가자미 20개 잡아도 되고, 이거는 이제 학꽁치죠. 학꽁치도 20마리까지 잡아도 되고. 그로퍼가 30에서 60 이상 한 개만. 총 2개.
잡아도 되는 거고. 헤어테일, 갈치는 자연을 얻고 10개. 쥐치, 제한 얻고 20개. 루데릭이라는데 블랙핏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이렇게 선기한 거. 그 27cm, 10에서 20 보유. 이건, 참나, 이거를. 내가, 10인, 20인, 뭔 뜻이야 도대체. 하여튼 그렇고, 고등어가 이게 고등어가 아닌데 왜 이게 고등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고등어를 잡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잡는 그냥 고등어가 있거든요. 이 고등어가 아니잖아. 우리가 먹는 고등어는 이거는 삼치잖아. 삼치. 어? 삼치인데 삼치는 총 60cm 이상 되는 거 총 5마리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마리는 우리가 못 잡으니까 레드몽이 있네. 몽도 그레이몽 10마리 자카스. 이거는 또 10마리 빨간색. 이거는 또 5마리 이거 봐봐. 내가 지금 잡는 몽들이 최근에 그 잡았던 것들도 아 잡았던 것들이 이날 이거 봐봐요. 이게 여러분이 뭐 어 어디 갔어? 아이 참. 그렇지. 이거 없어지면 없어지나? 자, 이게 몽이잖아요. 이게 몽이잖아, 여러분. 요게 요거야. 모르웡이라고 했는데, 모르웡. 모르웡입니다. 모르웡. 그냥 몽도 아니고, 모르웡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도 이제 자카스도 잡았었죠? 그리고 전에 이제 블루도 한번 잡은 적이 있었고. 밴드도 잡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밴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밴드몽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종이. 근데 우리 그 큰형님하고 그때 그 백프로 형님이 그러는데 저 밑에 어디라고 했더라. 저비스베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밴드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는 여기서는 밴드몽 이게 몽이 원래 요 뒤에만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데 줄이 가끔 이렇게 쭉 간 게 있어요. 그게 그거가 진짜 밴드몽 믹스가 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몇 마리 이렇게 다섯 마리까지밖에 못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숭어도 소형 포티만 15cm 미만만 20개 이건 이제 미끼용인 것 같아요. 생미끼 전용으로만 잡으라 이거지. 깡패 바다 깡패 소형 포티 이게 민어는 70cm 이상 한 마리 잡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죠. 락플래시 블랙 드라마 이게 이제 드라마가 30cm 이상 되는 거 10마리 잡아라 이거고 도세치 이런 거는 하나 그리고 엠버잭은 없는데 이게 이제 방어 같은데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일단 그것도 5마리 쥐돔이라고 해요. 쥐돔 호주 속골이라고 부르네. 이거는 이것도 5마리 워베궁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잡지 말라 이거야. 그렇지. 상어 학교 스쿨 샥이 있고 호경이 있고 그런데 총 5개, 호랑이, 마코, 귀상어 또는 고래잡이, 청상어 한 마리만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귀상어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크고, 가리비, 귀상어에는 S업을 보호종이며 최소한의 피해로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뭐, 작살로 찍으면 안 되지. 그니까, 낚시려고 했을 때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릴리지 전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살려줘라. 이건 뜻이에요. 죽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손 맞고 그냥 풀어줘라. 이런 뜻이야. 참돔도 30cm 이상 10마리 오케이. 그리고 이게 재단사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테일러. 테일러 같은데 테일러도 30cm 이상 10마리. 오케이. 그리고 트레발리 나오네. 이게 이제 줄전갱이라고 하나? 한국에서는 뭐 원전갱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30cm 이상 10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참치 종류야 뭐 이게 이거는 이제 총 두 개네 아니면 총 다섯 개거나. 그러니까 90cm 이상은 아 여기 있네. 90cm 이상은 두 마리만 잡아라 이거고. 그러니까 그 조만한 놈 잡을 때는 다섯 마리까지 허용된다 이런 거고. 오케이. 그리고 참치 남방 참다랑어 이거 우리가 블루핀 투나라고 하죠. 요거는 롱테일이 아니고 그냥 블루핀 투나 같은 경우 딱 한 마리만 잡으라 그런 거 같고. 킹피시. 이 킹피쉬인데 방어 왕새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65cm 이상 5마리까지 가능하다 그러고 전복도 이제 큰 거 이렇게 두 마리. 자 이날도 또 아까에도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그냥 아유 뭐 워낙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많은데 자 이날도 전복이 10마리 사진이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라이센스가 최소 5개 이상은 돼야 되잖아. 이날 간 사람만 9개야 9명. 9명이 한 명은 망보고 나머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잡았어. 그리고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역에는 전복이 좀만 할 줄 알면은 잡기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시겠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그때 랍스터 잡았던 게 이거였나? 이게 최근에 내가 잡은 랍스터 같은데 이게 10cm 이상 또는 20이네. 20마리까지. 이게 과연 뭐 이게 맞나? 이게 맞나요? 내가 잡았던 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자.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뜬 회고 여러분한테 뭐 보여드리려고 하면 오늘 뜬 회고 그리고 어제 잡았던 드라마 뭐 레드멍 그리고 뭐 전복 뭐 그 이게 어제 잡은 거고 이건 또 엊그제 잡은 거죠. 엊그제 잡은 거론 또 뜬 거고 뭐 많이 잡으니까 우리들은. 그리고 이게 저번 주 토요일인가 이렇게 가서 잡은 거고 그날 또 루이 형님이 잡은 킹피시고 그리고 이것도 그 큰 형님이랑 목요일날 잠깐 짬 나서 가는 날이고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낚시하러 갔을 때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만 보는데 없나? 아 이게 이제 자카스몽 그때 몽 이건 이제 후상 형님하고 갔었던 데고 이게 큰 형님하고 같이 이건 이제 트레발리입니다. 트레발리 크죠? 이것도 커넬 쪽이고 랍스타, 그렇지. 이거 랍스타, 이건 누구랑 갔었지? 하여튼, 이렇게 잡은 거고. 아이고, 많아. 이것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이 새끼. 그렇지! 이건가, 이게? 이게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 이게 이건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이름이 발메인 버그네. 발메인 버그라고 해놨을까? 일단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기죠. 아닌가? 아, 그때, 이거, 누가, 후상형님인가, 누군가, 이거, 랍스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랍스타 종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그거는 10cm 이상 20마리까지 잡아라. 많이 잡아도 되나 보네. 그리고, 비치웜. 이게 이제,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제, 청갭이라든지, 홍갭이 뭐, 이런 거죠.
네. 해변 벌레라고 나오네. 이건 20마리까지 잡으면 되고. 지렁이 100개 잡으면 되고. 새조개, 홍합 및 피피. 이거는 최대 20개의 꼬막을 포함하여 총 50개. 그, 미끼 전용. 이 피피 잡는 데가 또 어디 있는지는 몇 개 아는 데는 있습니다. 지금. 아, 피피 잡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피피 잡는 데를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까? 조개 많은 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조개 그 비치에서도 조개 잡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비치, 그러니까 시드니 내 쪽입니다. 이게 지금 금지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코로로라 비치예요. 여기 엄청 넓죠? 이 지역에서도 물이 일단 이 지역에 그 바다 그 썰물 물이 만조가 아니고 물이 쫙 빠진 날이 있어요. 그런 날 비치에 가다 보면 그 조개 껍데기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 가서 잡으면 돼요. 근데 아마 이게 잡게 돼 있는지 안 잡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거 사이트 확인하는 건 내가 잘 몰라갖고 여기 비치에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뭐야 그 피조개가 피조개라고 하는 거 있지. 피조개는 여기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 여기서 피조개 많이 나와. 이 해변. 피조개라고 해서 그 아까 대 얘네들이 그 나온 거 있잖아. 꼬막 같은 거, 꼬막. 꼬막 같은 거. 새조개가 아니고 꼬막 같은 거. 내가 근데 이거는 이제 가리비 같은데 이 새끼를 왜 그 피조개라고 하는지? 새조개라고 하는데 이게 피조개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대 그 많다는 거는 우리가 왜 삼각형으로 된 피피 있잖아. 삼각형으로 된 게 있다고. 그 조개가 거기에 있다니까. 내가 말한데. 그러니까 그 삼각형으로 된 피피는 크로로라 비치 쪽에 있어요. 삼각형은. 그리고 그 아, 그걸 뭐라냐. 피조개라고 해서, 꼬막 같은데 조금 큰 거 있잖아. 그거는 내가 여기서 잡아봤어요. 몇 마리. 근데 물이 쫙 빠져야 돼. 그거는. 물이 쫙 빠지고, 발을 좀 담가야 돼. 그, 우리가 이런 거, 물은 그럼 언제 빠지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인데, 물은 언제 빠져요? 한 달에 두 번씩 물이 크게 빠지는 날이 있지. 그런 날 가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 타이밍이 있다고. 그런 거를 내가, 여기 있네. 이 타이드를 보면 만조하고 간조가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물의 양이 많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커지잖아. 그럼 2.1m까지 물이 들어왔다가 언제까지 0.12까지 빠져. 거진 뭐 2.1에서 0.2까지 이런 날 가서 조개 잡는 거야. 이런 날 가서 조개를 잡는 거라고. 시간도 봐봐. 조개를 잡는 시간이 오후 때니까 얼마나 좋아. 와, 4시 35분이 바닥이니까, 한 3시서부터, 한 5시까지는, 5시 뭐 한 반까지 이렇게 잡는 거지. 조개를 잡는 거지. 이런 날 조개 잡는 거야. 이런 날. 여기 이제 물이 살짝 이제 여기서부터 많으니까 딱 이 두 날이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12월 5일. 또 썬데이야? 12월 5일 맞냐?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물 차이가 확 나는 거는 12월 5일이네요. 이런 날은 근데 파도가 어때? 파도도 세지 이런 날은. 왜? 파도가 없다고 하면 조류가 존나 센 거야. 조류가 이런 날은 이런 날은 막말로 좆대는 거야. 잘못. 그러니까 이런 날 진짜 나 진짜 너무 작살질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입수를 만약에 한 8시쯤에 해서 입수를 7시쯤에 해. 그래서 딱 2시간 정도만 해. 그래서 9시 한 반쯤 10시쯤에 철수를 딱 해야 돼. 이때는 물의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 근데 만약에 물의 이 새끼 이거 그냥 이 내 말 안 듣고 9시 반쯤에 딱 낚시하는 저기 뭐야 스페어피싱 작사에 갔는데 9시 반쯤에 갔는데 물이 잔잔하고 괜찮네 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2시간 뒤 좆대는 거야. 어? 2시간 뒤, 3시간 뒤 뭐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는 이때 못 나오는 거야. 진짜 그냥 바닷가로 나가야 돼. 들어온 물이 지금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야 돼. 이럴 때는 뭔 소린가 아시겠죠? 특히 이런 조류를 많이 타는 지역에서 했다는 얘기는 좆대는 거야. 근데 이런 날은 조개 잡아도 된다 이런 거야. 조개를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야. 이 날이 최고의 좋은 날이 12월 5일, 12월 6일. 먼데이하고 썬데이하고 먼데이네. 이 날은 조개를 잡으러 비치를 걸어가도 충분히 완전 초보자도 다리만 달려있으면 가서 걸어가서 조개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빠지니까 갯바위에 근처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게 뭐야, 갯바위에서 이제 소라를 죽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가능할 때가 이때다. 응? 12월 5일. 12월 4일도 괜찮은데 그래도 더 괜찮은 게 5일이다. 5일이나 뭐 6일. 뭐 이때는 홀리데이니까 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조개는 아무 때나 캐러 가니까 이럴 때 캐는 거야. 뭔 소린가 아시겠죠? 제 말을. 아, 그리고 또 많이 또 3000%로 갔는데 크랩도, 아 이거 블루 크랩도 좀 잡으러 댕겨야 되는데. 크랩도 이게 사이즈 재는 방법이, 이게 재는 게 나왔냐? 사이즈 재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요 눈깔 사이서부터 여기까지. 그거 딱 재는 자가 있어요. 딱 이렇게 대보는 게. 그래서 대는 게 들어가면은 안 되고, 안 들어가야 돼. 딱 걸려야지 그게 이제 통과. 크랩은, 6.5cm 이상. 요 크기가 6.5cm당 20마리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거지. 머드크랩은 뭐 더 많이 잡아도 되고, 머드크랩은 8.5cm 큰 거여야 되죠. 그리고 그건 5마리밖에 못 잡고. 이 크랩, 이게 무슨 개 스패너라고 되는데 이거는 더 커야 되네. 이거는 9.3cm.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잡으라는데도 10마리까지 잡아도 되고. 그리고 모든, 이게, 그니까, 갯바위에서 우리가 미끼로 쓰는 개들 있잖아. 뭐, 빨간 개 뭐, 이런 것들. 그거는 10마리까지예요. 총 10마리. 그리고 이게, 그, 쿤제보이. 이게 이제 드라마 미끼로 많이 쓰죠? 그게 20마리까지 따도 되는 거고. 이것도 또 다른 지역이 있고, 못 따는 지역은 못 땁니다. 랍스타는, 이거 길이를 재서, 모든 조합, 토탈에서 2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문어, 안반 플랫폼이나 시드니 하버의 안반 플랫폼에서 문어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문어는 이제 갯바위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면 모래사장이나 뭐 이렇게 갯바위를 피한 그런 데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문어는 이제 그거는 상관없이 총 그 길이 크기는 상관없이 총 10마리. 그리고 굴 같은 경우는 50개씩 따먹어도 되고, 새우는 10리터. 이게 새우가 이제 작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개수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리터짜리 통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10리터 새우 이제 있어요. 잡으러 갈 거예요. 그거 10리터 통에다 꽉 채워도 된다는 뜻이. 근데 이게 새우가 작게 진짜 노가다에 생 노가다. 이거 진짜 팔 빠져. 10리터는 그 거시기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한 100마리 잡으면 많이 잡는 거야. 100마리 잡으면. 근데 100마리 해봤자 10리터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엔터랜스 가서 여러분 잡잖아요. 그러면 커 봐야, 엄청 큰 거는 엄청 커. 근데 보통이 가운데 손가락 정도 돼요. 다.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이제 몸통, 꼬리 뭐 다 합치면은 그거보다 좀 더 크겠는데, 보통이 가운데 손가락 정도 되는 몸통이에요. 그 굵기도 그러고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새우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오징어가 이제 사이즈 제한 없이 20마리. 성게가 그때는 100마리였었는데 왜 10마리로 됐지? 뭐 이렇게 10개. 이 성게는 원래 바다에 사막화랑이기 때문에 많이 깨부수고 많이 작살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됐네. 그리고 이제 소라. 소라는 7.5cm 이상 총 20개.
베이트 피쉬 가방 한도 베이트 피쉬. 그렇지. 멸치라든지 뭐 정어리라든지 이런 거는 100마리 시점. 근데 고등어하고 고등어하고 아지가 안 나와있어. 왜 아지도 100마리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루 슬라이스 고등어는, 블루 슬라이 고등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베이트 피쉬라고 들어가는 건가? 우리가 잡는 고등어가, 우리가 보통 가서 잡는 고등어가 이 고등어가 아니에요. 우리 저쪽 밑에 내려가잖아, 울릉군 같은 데 가서 고등어 잡는다고 하잖아. 그럼 이 고등어가 아니라고. 이거는 저 삼치야. 삼치기 때문에 이거 다섯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내려가서 고등어 아지도 안 나와 있어. 어떻게 된 게? 왜 아지도 안 나와 있지? 최근 건데. 참, 하여튼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또, 베이트 피쉬라고 하는데, 아지나 고등어 큰 것들 그냥 잡아서 드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50마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룰이기 때문에, 룰이 항상 바뀌어요, 여러분. 2021년, 지금 이건 21년이거든요. 이게 21년, 이제 Q&A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개덫. 개덫 레크레이션. 후쿠쿠물, 마녀모자 등이 허용되는 수역은 머큐리 호수에서 2년 동안 시험적으로 허용됩니다. 뭐. 개도 내가 뭐 잡는 건 아니니까 뭐 잘 모르겠고. 야비를 잡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낚시 도구는 개방이형 필요합니다. 야비. 어우, 블루 스위밍 크랩. 그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러니까 꽃게는 아니에요. 꽃게는 아니고 블루 크랩. 아까 내 그 나온 그 이것도 이제 흔히 저기 뭐야 볼 수 있는 그런 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르는 개는 아닙니다. 이것도 자주 출몰하는 개인데 길이가 또 커졌네. 6cm에서 6.5cm로 증가했네. 요런 게 이제 새로운 거네. 21년 4월 30일부터 이미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건. 개가 변경이 됐다,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어때, 뭐, 이런, 이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부들을 위한 리소스? 뭔 뜻이냐. 에스더블리 스프레피시. 이것도 한번 재밌겠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 우리 주의 어업은 지역사회 소유의 자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이 천연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른 주제는 다음과 같던 레크레이션의 낚시 요금, 스피어 낚시 폐쇄,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낚시 규칙.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까? 아이씨,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아이씨. 뭐, 이런 것도 이제 스페어 피싱 이제 하지 말라는 뭐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 뭐, 이쪽은 우리가 있는 데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이쪽은 우리가 자주 가는 지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쭉쭉 넘어가는 걸로 하고. 여기도 아니잖아. 시드니 쪽이 나와야지, 뭐, 씨. 브리즈벤? 어만데만 나와. 어허? 시드니가 안 나오나? 어, 여기네, 여기. 여기 나와있네. 어, 시드니. 이쪽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기지. 이게 하여튼 빨간색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빨간색이 금지겠지? 그냥 봐도. 그 빨간색이 금지지역인데, 그니까 우리가 이쪽 위쪽하고 여기에도 이제 아는 지역이죠. 이쪽 위쪽도 아는 지역이고, 나라빈 쪽도 안 가니까 뭐 여기는 나라빈 쪽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하버 바깥 하버 이제 입구 쪽인데. 마슨스베이 그 위에요. 여기는 이제 스페어피싱을 금지한다 이런 데고, 마슨스베이는 괜찮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쿠지 섬 있죠. 웨딩케이크 섬. 거기에서 브론테비치까지 위쪽을 말하는 것 같고, 보타니베이 안쪽은 이제 스페어피싱 해도 되고, 이게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는 어디냐면, 이쪽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PP 잡아도 된다는 지역 있잖아.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여기에요, 여기. PP 잡아도 된다는 지역이 여기 크롤라 비치에요. 예? 여기인데 이 안쪽 번디는 안쪽은 다 스페어 피싱이 안 된다는 뜻이야, 지금. 이쪽에 보면은 번디나 안쪽으로서부터 이쪽은 스페어피싱 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요 바깥쪽은 괜찮고, 와타몰라 쪽 밑으로는 또 괜찮고. 여기 이제 자세히 나오네. 그렇지. 여기가 이제 왓슨스베이잖아. 그럼 이쪽은 거쳐서 이쪽은 아예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어디야? 여기가 쿠지잖아요. 쿠지 섬은 되네, 그럼. 누가 그때 섬 안 된다고 해서 시부랄크 쿠지 섬 안 가고 있었구만. 쿠지 섬 되는구만. 개놈 새끼들, 그냥. 쿠지 섬 스페어피싱 안 된다는 새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뀐 건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쿠지 섬 안 된다고 해서 쿠지 섬 안 치고 있었는데, 쿠지 섬 쳐야겠네. 여기가 쿠지거든. 그니까 쿠지에서 이게, 여기가, 그 샤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죠? 맞잖아.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여기가 이제 쿠지 섬이 여기가 아닌가 보네. 여긴 하면 안 되네. 쿠지 섬. 이게 쿠지 비치인가? 지도를 다시 봐야겠다. 큰일 날 뻔했네. 쿠지 섬 가서 조질 뻔했구만.
쿠지섬이 이렇게 돼 있잖아. 쿠지섬 안 되는 건가 봐. 여러분, 쿠지섬 가서 조지면 안 돼요. 쿠지섬 안 되네. 쿠지섬이 스페어피싱이 안 되네. 봐봐. 아이, 또 이렇게 보려고 하면 또 어허이 또 이 새끼들 또. 봐봐,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나오잖아, 그지? 쿠지섬 안 돼. 아, 쿠지섬 되는 것 같은데? 쿠지섬 돼. 쿠지섬 되는구만. 여기서 끊는 거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야. 샤크포인트도 포함이 되냐? 샤크포인트에서 딱 끊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안 되는 거네, 지금. 이만큼. 그니까, 고든스베이, 크로벨루비치, 크로벨리 비치라든지 여기 여기가 안 되는 거네. 나는 옛날에 이게 쿠지 쪽에서 하다 걸리면 좆된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킹을 잡았었거든요. 킹 웨딩페이크 가기 전에 그 저기 뭐야 형님하고 잡은 데가 있거든. 근데 어떤 새끼가 그러더라고. 야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거기 포인트 말하지 마라. 너 좆된다. 너 깜빵 간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씨 쿠지에서 잡으면 얘기 안 했거든. 깜빵 갈 깜빵 갈까봐. 되네, 되는구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잡았거든. 여기에서. 인석이 형님하고. 여기서 잡았거든. 여긴 되는구만. 여기 요만큼이 안 되네, 요만큼이. 뭔 소린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안 되는 거고. 그니까 이 지역. 이 지역 밑에는 이제 다 안 되고, 여기. 번디나에서 여기 끊는 거지. 여기 밑에는 다 안 되고. 어? 여기 잡지 말라고 돼 있잖아. 자. 아.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룰도, 이제 여러분, 내가 맨날, 저 새끼 맨날 싹 씨를 말린다 이렇게 하는데, 뭐 씨를 안 말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씨를 안 말리고 그 룰을 적당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잡는 게 여기 있는지도 어딨어. 크기 제한, 여기 딱 보면은 백 리미트가 나오잖아. 우리가 자주 잡는 것들이 이제 드라마하고 블랙피시하고 뭐 레드몽 이런 종류란 말이야. 그러면은 불임도 마찬가지야. 불임 20인 10개에서 토탈 20개니까 10마리 잡아도 충분한 거예요. 10마리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블랙피시 루더리 27cm 넘는 거 10마리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10마리가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10마리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레드몽 이거 30cm 이상 있는 거 5마리 잡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야 너 최근에 5마리 이상 잡았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 나 혼자 했냐? 3, 4, 5 11마리 나왔네. 레드몽 11마리 레드몽 11마리 나왔고 드라마가 3마리 브림이 하나, 블랙피쉬 하나, 에? 그리고 저기 뭐야 전복이 10개 나왔어. 그리고 오징어 하나, 문어 하나 나왔어. 가오리 한 마리 잡고. 봐봐. 일단은 그러면은 1인당 전복이 2개씩이잖아. 그러면은 5명이 스페어피싱을 가면은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냐면은 5명이 가면은 일단 이날 5명만 입수했다고 칩시다. 사실적으로는 8명인가가 입수를 했어요. 5명이 입수를 했으면 레드몽 25마리가 나와야 되고 어? 드라마는 몇 마리야? 10마리니까 5명이 갔으면 50마리 잡아도 되고 뭐야 또 브림도
50마리 잡아도 되고, 블랙피시. 블랙피시도 50마리 잡아도 돼. 그러면은, 생선만 200마리 나와야 돼, 생선만. 200마리냐, 이게? 이게 200마리냐고. 오징어 10마리, 문어 10마리니까, 오징어는 20마리였나? 오징어는 20마리였나요? 한번 볼까? 문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맨날 씨발 그냥 지가 한두 마리 잡으니까 남들도 한두 마리 잡는 게 룰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어는 봐봐. 문어 10마리. 다섯 명이 들어갔으면 50마리 잡아도 되는 거요. 그리고 오징어 어디 갔어? 오징어. 오징어는 20마리. 다섯 명이 들어갔으면 100마리 잡아도 되는 거고. 좀 알고 싶을 거래, 알고.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룰을 어긴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지들이 못 잡고 정신승리 하는 거. 우리보다 더 많이 잡는 외국인들, 더 많이 잡는 그 어부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안 찍어, 왜? 맨날 그렇게 잡는데 뭐하러 찍어? 근데 우리는 어부가 아니잖아. 어? 어부가 아니니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 이런 거 한두 마리 잡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잡네? 하면 신기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이날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나마 잘 잡는 사람이 조금 못 잡아서 그런 거야. 간신히 이렇게 여덟 명이 가서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잡는 거야. 나도 많이 못 잡았어 이날. 아시겠어? 근데 그냥 그거 갖다 나 혼자 잡은 거 같지니 폭박 씌워갖고 나만 씨부랄 놈 개놈 새끼 만들고 씨말리는 새끼 만들라고. 어? 본인은 잘해야 뭐 한두 마리 잡고 뭐 내가 이렇게 씨를 말리니까 이렇게 씨를 말려서 내가 씨를 말 나 혼자 씨를 말려서 전복이 없대야. 그 사람이 항상 쓴 글 볼까요? 재밌는데? 아니, 재밌는 양반이야, 아주. 어? 뭘 하냐, 이것도, 그 사람이. 이 사람도 내 영상을 보긴 볼 건데, 어? 전복이 인당 두 개가 제한 아닌가요? 자랑질이나 하려고 저렇게 잡아가니 스피어가 자꾸 금지되는 거죠. 하면서. 멜번 스피어. 멜번 스피어님이 이 지랄 하고 나갔어. 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왜 들어오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잡는 거 보니까 그냥 막 미칠 것 같아. 아, 개놈 새끼, 저 새끼가 내가 잡을 거 다 잡았네. 하면서. 금지되는 이유는 저 새끼 때문이야. 근데 왜 들어와? 꼴보기 싫으면 침을 뱉고 나가! 들어오지 말고! 근데 또 들어왔어. 또 들어오고 이제 루이 형님이 어부 유튜브를 제대로 안 보시네. 여섯 명이 작살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항상 룰대로 잡습니다. 헛소리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나갔어. 다시 나갔어. 정보는 얻고 싶고 잘 잡는 걸 보니까 아주 분통 터지고 아 미치겠어 막 하면서 그냥 근데 이 멜번 스피어 피싱 하는 사람 딱 한 명일까? 오늘 막말로 와이프한테 개승질 내거나 이 영상 보고 와이프한테 개승질 내거나 저기 뭐야 아니 그때 큰형님하고 갔을 때도 엄청 잡고 부러운 건 내가 말했잖아 부러워할 수 있지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하겠지 뭐 잘하려고 근데 주변에 사기꾼이 워낙 많고 내내 사기꾼들끼리 하는 소리 있잖아 니들끼리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 그런 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잡는 사람들 거를 보면 그게 감당이 안 되나 봐요
40만 볼 넘는다. 도화룩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회 뜨고 이렇게 잡고 어 회도 뭐 못 뜨는 것도 아니고 잘 뜨고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뭐 많이 잡고 어 또 잡고 또 잡고 또 뭐 특히 뭐 자카스몽 잡고 막 문어도 잡고 어 뭐 트레바리도 큰 거 잡고 어 배낚시 하는 형님이 또 배낚시로도 또 잔뜩 잡고 그리고 또 뭐야 막 이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가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건지 데이터가 다 삭제했는 건지 그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영상도 있잖아 이런 거 막 그 저기 뭐야 많이 잡았던 것들 사진 보면 막 되게 저기 막 이 큰 형님 막 지금 투나 잡은 거랑 막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어? 저기 뭐야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야 부글부글 하면서 개를 패든 집에 있는 개를 패든 아니면 뭐 와이프한테 짜증을 내든 승질을 내든 막 하면서 막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승리 막 하려고 어 이제 큰형님이랑 그때 이거 언제 적이냐 이게 큰형님 나 루이형님 가서 또 이거 잔뜩 그냥 고기 한 바가지 또 잡아놨네 여기 이러고 보니까 그냥 막 아주 열받어 어 아까도 말했던 그 쿠지 섬가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막 그냥 또 문어 몇 마리야 도대체 1, 2, 3. 아 이날이 그날이구나. 이게 마르우라 간 날이네. 큰형님하고 아마 잘한 100% 형님도 오고 잘하는 사람들 많이 왔을 거예요. 이날도 그래서 1, 2, 3, 4, 5, 6, 7, 8. 8개씩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4마리 나왔네. 24마리. 전복 두 개 나오고, 뭐. 이날도 아마 큰 형님하고 그때 후상 형님이랑 잘하는 분들 되게 많이 갔어요. 100% 형님도 가고 막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부기적 형님도 오고.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킹피쉬 잡았던 거 또 있고. 이날이 이제 쿠지 섬 가서, 섬 가기 전에 잡은 겁니다. 인석이 형하고. 그리고 이것도 뭐 랍스타 잡은 거고. 이거는 이제 롱베이에서 이것도 한참 됐어요. 이젠 킥이 잘 안 들어와. 롱베이에서 잡았던 거고 뭐 이거는 저기에요. 거기서 잡았던 저게 옛날에 입었던 내가 슈트인데 아 어디야 여기가 썩은 배 포인트 보타니 만 안쪽에서 잡았던 킹피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잡고 갑오징어도 막 잡고 어? 갑오징어도 막 큰 것도 막 잡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힘들어 짜증나 막 아이씨 내가 잡아야 되는데 니가 다 잡았어 막 이러고 어? 본인이 룰을 내가 보여줬어 저건 어기는 게 아니야 어? 원래 갔으면 더 많아야 돼 그날은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잡은 거야 아시겠어요? 멜번 스피어님 여기 있으면 내 말 알겠냐고 어? 전복 인당 두 개 제한 아닌가요? 자랑지나려 저렇게 잡아가니 스피어가 자꾸 공개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120명 있을 때 있었으니까 나머지 119명 아는 사람은 알겠다고 쳐. 그럼 나머지 내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이 지금 룰에 대해서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여기 어버브 낚시 그 이런 단체방에 가입돼 있지만 정확한 룰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 룰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진을 딱 봤어 그러면은 어? 어부어부 저 새끼 혼자 가서 막 이렇게 어? 1인당 두 개 잡아야 되는데 저 새끼 또 불법을 저질렀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어? 레드몽도 다섯 마리만 줘야 되는데 또 저 새끼 불법을 또 저질렀네? 아니야 이날 여섯 명이 입수했고 잘하시는 분들도 다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중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야, 다들. 작살 다 뭐 한 1년 이상씩, 다 1년 이상 배우고, 큰형님, 뭐 후상형님 같은 막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온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단체로 놓고 사진을 찍은 것 뿐이에요. 뭔 소린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자기는 진짜 딱 뭐 전복 두 개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나는 전복 막 만약에 전복 딱 두 개만 따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전복 잡고 뭐 생선도 뭐 레드몽 다섯 마리 잡았는데 아예 나는 레드몽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레드몽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쉐어를 한다고 우리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잡을 수 있는 게 전복 두 마리, 레드몽 다섯 마리, 드라마 열 마리, 뭐 불임 열 마리, 블랙피쉬 열 마리니까 혼자 가서 만약 바다를 싹 털잖아. 그러면은 한 30마리, 40마리씩 잡아도 돼. 레드몽 5마리, 드라마 10마리, 블랙피쉬 10마리, 불임 10마리, 그리고 뭐 참돔 뭐 5마리, 뭐 문어 10마리, 오징어 20마리 이렇게 잡으면은 혼자 잡아도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이날은 6명이 들어갔다고, 6명이. 그래서 각기 잡을 만큼 물대로만 잡아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가도 뭐 전복 한두 개, 문어 한두 개, 레드몽 한두 마리, 뭐 드라마 한두 마리 잡고 한다는 소리가 어허 오늘 뭐 잘 놀았습니다. 뭐 바다 구경하러 왔죠. 바다에서 뭐 기받으러 왔죠. 뭐 뭐라고 하냐 또 뭐 자연을 지켜야지 어부어부 그 씹새끼처럼 다 잡으면 또 여기 살림을 보호하는 거죠. 뭐 이지랄 말하면서 못 잡아놓고 나서 무슨 자연보호 왜 미친 새끼들 못 잡으면서 여기 룰이 써 있잖아. 룰대로 잡으면 된다고. 얘네들이 병신이야? 룰대로 안 잡는 거랑 못 잡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복 두 마리까지 잡아도 된다잖아, 아발론. 어? 전복 두 마리까지 가능하다고. 뭘 그거 갖다 씨발, 그냥 여섯 명이 들어왔으면은 6, 2, 12, 12마리까지 가능한 거야. 아시겠어요? 잘 모르면은, 잘 모르고, 그냥 선동을 해서, 저기 뭐야, 어버브 이 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갖다가 아주 씹새끼를 만들려고 하나 본데, 그러지 좀 마시고, 예? 그리고 우리 팀에는 이렇게 봐봐.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 그리고 자기에게 좀 안 맞는 물건들, 다시 되팔로 되잖아.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어? 카본핀하고 C4핀 필요하신 각각 200불, 100불에 예요. 카본핀은 미착용 신품이고 C4핀은 아파트 수영장에 테스트만 해봤고 사이즈는 41, 42예요. 그냥 보통 사이즈네요. 다이브 시계도 있네. 전부 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450불에 내놓는다며. 아이고. 니기 멜번 스피어 스파이. 아이 재밌네. 아휴, 뭐 본인이 못 잡는데 남한테 해코자고 기분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만 병신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쪽팔려서 언젠간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안 들어오면은 그만큼 지금 빠른 이런 우리 여기 어버브 팀만큼 바다에 대한 정확한 그 낚시라든지 작살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어느 지역에서 잡았다 뭐였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력자들의 하는 조언 같은 게 상당히 그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돼서 본인도 이제 나중에 잘 잡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빠른 실력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을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거야. 본인 스스로가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룰 어쩌고 저쩌고 남한테 욕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저 사람이 정확하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어. 그리고 아 저 사람이 룰을 제대로 지켰구나 같이 간 사람이 저렇게 여럿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분명히 공지를 했잖아 그날 와라 와서 같이 갔잖아 사람들이 어? 그리고 같이 간 그 증거도 다 있고 그리고 내가 같이 간 사진을 그럼 미리미리 올려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저야 유튜브를 하니까 내 얼굴 공개하는 게 나는 그렇게 거시기 하진 않거든 어 근데 이런 뭐 장우 여기 있네 장우 형도 여기 딱 얼굴 본인 얼굴 공개하는데 나는 이게 어버버를 갖다가 왜 익명으로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뿌락치 새끼들 있잖아. 뿌락치 남 그 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겠더라고. 왜냐면 이 새끼들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뿌락치 짓을 하다가 아니면은 막상 나한테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 약간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그래도 그 새끼 한번 하는데 진짜 얼마 잘 잡는지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이런 것도 있잖아.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그 단체방을 갖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익명이 아닌 익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그러니까 본인의 실명을 까지 않고 누구나 들어와서 봐라. 그리고 뭐 낚시에 관심이 없고 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주방장들도 그래요.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욕하는 건 아닌데 40년을 뜨거나 50년을 떠서 이 자세가 안 나오 이거가 안 나온다는 거는 안 나오잖아. 이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솔직히 칼질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그걸 못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물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일일이 다 이렇게 떠서 한 것도 있고 일부러 그 한국식 회처럼 그냥 뜬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게 아니게 한국식 회처럼 그 그냥 하나의 그 뱃살 필렛을 그냥 턱턱턱턱 자른 거야. 이게 더 먹음직스럽대. 본인들은 이게 익숙하잖아, 눈에. 문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놓으면은, 좀, 이거 하나 빼먹으면 괜히 이빨 빠진 것 같고 부담스럽다, 이거야. 자기 그냥 막 썰어 놓는 게 좋대. 그때,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또 왜 안 넘어가. 아, 여기 있네. 그니까, 지금 이런 회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 스타일은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부담이 안 가고 몇 점 이렇게 잡아 먹어도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막 썰은 거잖아. 그냥 뱃살 하나를. 근데 그 호주에서 그러니까 사시미를 썬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써서 내놓고 자 이쁘죠. 자 이거는 이쁜 거는 그냥 색깔에 따른 그런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미를 잘 뜨려면 이런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어떻게 놓고, 어떤,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이런, 어디다 놔야지 이쁠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 이렇게 또 넘어가네.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비교를 해서 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녹색도 놨고, 빨간색도 놨고, 뭐 이렇게 전복도 슬라이스로 해서 딱딱딱 규칙적으로 좀 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문어도 이게 슬라이스로 딱딱딱 규칙적으로 놓으면은, 깔끔하고 이쁘잖아. 요런 게 또 다른 매력을 줄 수가 있다고. 규칙적인 매력이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매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색깔,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녹색이든, 요런 거에 대한 조화, 예?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의 그 되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센스가 한두 번 떠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횟집이 아니고 이거는 좀 뜬다는 사람이 뜬 거야. 이것도 좀만 더 뭔가를 더 믹스를 하면은 더 이뻤을 거예요. 지금 이런 건 플라스틱인데 이것보다도 이제 파세리 이거를 좀 다운을 해서 내가 좀 비교를 해줄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회를 여러분들도 이제 회에 대한 그걸 좀 비교하면서 봅시다. 그것도 영상, 그게 또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는 아니고,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또, 볼 필요가 있지. 그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 이게 비교를 해야지 그게 뭔가 잘 나와요. 비교를 하지 않는 것보다 비교를 하는 게 더 그게 잘 돼요.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 뭔가 보여. 딱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보인다고. 뭔가를 보려면 비교를 해서 봐야 돼. 자, 일단
요거 이미지 하나. 그리고, 아이, 참말로, 크게 나오냐, 에이. 요런 이미지 하나. 그리고, 에이, 참. 요런 이미지 하나. 또 어디 가니? 또 하나 더 있잖아. 아. 자, 요런 거를 봅시다. 이제 요런 거를 딱 보면서, 아, 왜 이래. 아, 이거 사진을 잘못 찍었어. 아니야. 자, 요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아, 이게 좀 랩을 씌워서 그런 건가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게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회를 갖다가, 이건 랩이 씌워져서 있는데, 회가 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보여지려는지 모르겠는데, 포동포동한 느낌이 있죠, 제 거는. 요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포동포동한 느낌이 있지. 포동포동한 느낌이 있는데, 죽은 지 오래된 것들이 있잖아요. 포동포동한 느낌이 없어요. 포동포동한 느낌이 없고, 약간 이 색도, 이게 원래 밝은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칙칙한 색이 나왔잖아요. 흰색이, 하얀색이 아니고, 이 칙칙한 색이 나왔잖아. 이거는 조금 됐다는 거야. 그리고 요건 소라예요. 소라고, 요게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요렇게 지금 비닐이 요게 살짝 있는 걸 보면은, 요게 회색이거든? 이 회색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 살이 퍼진 것 같으면 도미 같기도 한데, 불임 종류를, 포를 갖다가 이제 칼로 긁으면서 되게 얇게 떠진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꽁치인가? 학꽁치인 것 같기도 하고, 긴 거 보니까 쥐치 껍데기 달라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이건 나머지 쌀무늬고, 이거는 킹 같고, 요거는 이제 부실이 뱃살인 것 같은데, 요렇게 뜬 게 있고, 나처럼 요렇게 뜨는 거, 요렇게 뜨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모양이 나는 거. 이거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지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이렇게 좀 뭘까, 이거는 풀 같은 걸 샀고, 이거 뭐 파셀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요런 걸 샀고, 어? 요거는 레몬만 샀고, 나머지는 그냥 막 썰어서 그냥 막 올려놨고, 모양, 이거는 이제 만들기가 쉬운 거지. 이거는 저기 그냥, 이 요 칼질하는 것만 빼고는 그냥 툭툭툭툭 썰어서 그냥 올린 거고, 요거는 한 개 한 개 모양을 잡은 거고, 요거는 한 개 한 개 쓰면서 더 모양을 잡은 거고. 그러니까 만들기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리고, 살 필렛을 갖다 하나를 다 뜬다고 해도 요 빨간 살 요게 톡톡톡톡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는 거는 나오는 부위가 따로 있어. 그 일정 부분만 나와. 그래서 이게 딱 7개인가 8개가 나와야 되는데, 8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어, 난 딱 8개씩 했네. 8아트. 원래 7개, 행운의 럭키 7에서 7아트로 했는데, 7아트로 하면은 요게 좀 작어. 그래서 8아트로 요즘에는.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뜨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뜨는 것도 있어요. 위에 사람처럼 이게 쌀머니 한 개, 두 개, 쌀머니 세 줄 갖고 킹이 두 줄 갖는데, 약간 이게 조언을 하자면 요거 다음은 요거 같은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녹색을 집어넣는데, 녹색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빨간색인 반면에 요게 안 맞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복하고 이게 활어가 또 여기 있거든요. 활어하고 깔린 거의 기준을 녹색으로 해서 테두리를 확실히 구분을 줬어요. 그리고 색깔이 다르잖아, 지금. 흰색, 검은색, 검은색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흰색, 그리고 마스카와 그 껍데기. 요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다시 살 올리고, 마스카와 들어가고, 다음에 흰살 보이고, 문어 그 빨판 보이고. 다시 흰살 보이고, 문어 빨판으로 마무리. 여기도 다양해. 이건 구분을 별로 안 줬어. 그냥 막,
그냥 솔직히 말해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거 그냥 막 담은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구분을 줬지. 이 뭐 문어로 갖다 또 조그만한 하트를 만들고 그 위에 전복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은 겹치잖아. 요런 거 없애야 되고, 아니면은 옆이랑 이제 충분히 분리를 하려면은 요게 더 나와야지. 플라스틱이 좀 더 지그재그 놓을 때. 그리고 이게 이거는 안 놓는 게 낫어 차라리. 왜 그러냐면은 이 패턴이 일자리 정확하게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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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로 쫙쫙쫙쫙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그냥 남는 거 막 놓자 이런 느낌이잖아. 쫙쫙쫙쫙 가야 돼. 아니면은 그냥 일렬로 쭈루룩 가고 요 생선 남는 거를 갖다 여기 문어 이렇게 소라 놓듯이 요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놓든가. 그냥 뱃살 이렇게 해놓지 말고. 응? 몰라요. 내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이런데 그 단체방에 올려놓고 본인이 평가를 좀 받아야 돼. 본인이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욕기, 최근에 그,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걸 좀, 아, 그,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떠놓으면, 이렇게 떠놓으면은, 보기는 좋은데, 먹기가 좀, 그렇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이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 뭔가 딱 빼먹으면은, 왠지, 그 작품을 망친 것 같고,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먹기가 좀 부담된다. 이거는 불편하다. 그런 거 왜 있잖아. 우리가 막,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보고 만약 회를 간다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고 횟집을 갔는데, 그 저기 뭐야, 당근으로 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용은 안 건드리면 재활용을 하거든. 나도 이제, 아예 또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이제 횟집에서 일해봤지만, 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당근 갖다 꽃을 깎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좀 더 이제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과일로도 막 깎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진짜 해요. 그런 걸 하는데, 솔직히 회 뜨는 것보다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그게 힘들어. 어? 그걸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회 집어넣거나 용에 막 대가리를 부러뜨린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모양은 이쁜데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 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먹기는 좀 그렇고. 어? 근데 이렇게 떠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더 낫다 이거야. 이런 게 이게 더 낫다 이거야. 어, 뭐 사람 취향이니까. 근데 나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좀 이제 그 생각을 한 게, 아 역시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포장마차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럼 이건 이렇게 포장마차 스타일. 어? 오케이? 이건 이제 포장마차 스타일이야. 포장마차 한다고 해서 막 서민이고 나쁜 쓰레기다 뭐 이런 게 아니야. 포장마차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냥 소주에 반주하면서 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냥 모든 외식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는 레스토랑에서 진짜 누구 대접을 해. 무슨 뭐 저기 어? 내가 대접할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아니야, 이거는 결혼할 여자랑 딱 갔어. 결혼할 여자랑 가서 분위기 잡고,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맛보다도 모양에 존나 치중하고 싶다. 진짜 정갈하고 결벽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결벽증이 있어갖고 그 결벽증을 회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거 먹는 거지. 어? 대신 이거는 손을 좀 많이 갔으니까 좀 비싸게 받아야겠지. 아까도 그거보다는. 뭐 그런 식인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린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거고, 취향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좀 균일하게 놓는 거에 대한 집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뜬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떴는데, 그래도 오늘 뜬 거는 그런 거에 좀 믹스를 했어요. 이렇게 요 뱃살도 원래 길게 썰어갖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싶었는데, 그냥 어 뭐 이런 거 좋다고 하니까 한번 트라이 해볼까 하면서 트라이를 해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원래는 이제 깻잎을 깔고 싶었는데 깻잎이 없어. 사러 가려고 했더니, 그래갖고 에이씨 깻잎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배추로 갖다가 길게 한번 깔아본 거고, 배추로 갖다가 그 회와 회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고, 레몬, 그러니까 파슬리가 또 있더라고. 오랜만에 가서 파슬리도 몇 개 사와서 파슬리로 또 모양을 냈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 하는 지금 근데 솔직히 나보다 여기는 회를 잘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별로 없는 사람들이 나랑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면은 야 조언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본인도 알 거예요. 나한테 조언해줄 그런 수준이 본인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지 그냥 일반인들의 평가를 좀 듣고 싶고 파슬리도 이렇게 지금 너무 내가 볼 때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자면 파슬리 너무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차라리 레몬을 두 개를 겹쳐놓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레몬을 이쪽에다 두 개 겹쳐놓고 여기는 이것도 차라리 여기에다가 뭐 메뉴를 좀 추가를 하자면 나는 이제 내가 직접 잡아서 지인들한테 주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소라라든지 아니면은 소라가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 소라도 좀 색깔이 노란색 나오거든요. 아까 내 저기 뭐야 떠놓은 것처럼 소라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나온단 말이야. 소라가 이게 소라예요. 요게 나오는 게 요것도 이쁠 것 같고 그리고 뱃살을 갖다가 이렇게 뭉쳐놓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게 해놓은 거를 한 군데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니까 껍데기가 없구나. 내가 오늘 뜬 거에 껍데기가 또 없네. 껍데기 검은 거를 갖다 뭉쳐놓는 걸 하나 집어넣었으면 이뻤을 건데 껍데기 뭉쳐놓는 거 껍데기 뭉쳐놓는 게 최근에 뜬 회가 있나? 여깄네. 이렇게 껍데기를 뭉쳐놓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이 양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모양을 냈어도 이뻤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리고 뱃살 갖다가 얇게 채 썰어갖고 이렇게 봉긋하게 올려놓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딨냐. 그렇게 해놔도 이뻤을 건데 그것도 안 했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모양을 그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동글동글하게 회를 마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평가를 받고 본인들이 계속 이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잘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만 만족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코 그 실력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올릴 때도 여러분이 막말로 아 그냥 오늘 그냥 집에서 먹을 거야 그냥 에이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그냥 먹는 것보단 이렇게 이쁘게 찍어서 사람들한테 부럽네요 하면서 그런 말도 듣고 아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거 하는 것보다 녹색이라든지 뭐 저기 뭐야 깻잎이라든지 파슬리 좀 썰어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지 이뻤겠지. 그런 약간 녹색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메뉴도 좀 더 그 뭐랄까 이 소라라든지 아니면 껍데기 같은 걸 가운데 몇 개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색깔을 좀 다양하게 줘도 더 이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절대적인 건 없는데 여러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좀 더 완성품에 가까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욕 얻어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더 완벽한 그걸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나를 갖다 욕하고 싶고 막 그냥 안절부절해서 환장하겠지만 뭐 어지간히 하죠. 어지간히 다 나도 지금 여기서 십몇 년째 나 신고하려고 잡으려는 새끼들 수두룩 빽빽이야. 근데 안 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룰 지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 이상. So fat, baby, never cut them carbs out. Ayy, can I vibe out? This shit ain't be no try.